저희들이 금요일날 Christian Basics Plus를 같이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것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것을 같이 생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인생이 얼마나 많은 결정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결정을 하죠. 하루에도 작은 일서부터 큰 일까지 수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학자들의 얘기는 하루에 우리 개인이 300가지에서 17,000가지의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을 뭐 미지근하게 마실까, 차게 마실까, 덥게 마실까, 뭐 커피에 뭐 밀크를 좀 넣을까 말까, 어느 양을 먹을까, 이런 것들이 다 결정으로 따지면 하루에 수많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물론 사소한 결정도 있지만 크고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그 많은 문제를 놓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을 계속 결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대로 따라가는 게 참 편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많이 자란 사람은 워낙 한국에는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다 주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편한데, 미국에 오니까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게 많아요.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티셔츠를 입고 티셔츠에서 여기다 글을 써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실은 주는 대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뭐 이렇게 결정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는 신보다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게 제일 좋아합니다. 워낙 주는 대로 먹다가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 그 처음 미국에 오면 서브웨이 들어가시면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작할 때부터 빵 종류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빵을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치즈를 또 무슨 치즈로 할 거냐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넣는 것 5가지 그 다음에 소스가 한 7~8가지 그거를 조합으로 말하면요 200몇십가지의 조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먹으면 편한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오늘 점심 메뉴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식사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가 여러 군데인데 어느 학교를 가야 됩니까? 직장이 여러 군데 내가 어느 직장 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가 어떤 사업을 해야 됩니까? 어느 쪽에 사는 것이, 어느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린 결정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결과가 오래 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성경에 드러난, 성경에서 가르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특별히 가르치는 다른 단어가 있지 않지만 그 특별히 신약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헬라어의 블레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세상을 향해서 세심하게 숙고하시고 계획하시고 미리 결정해서 사람 변경이 불가능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
그건 뭐 지금 와서 그거를 뭐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지요. 또 사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우리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랑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속물로 랜섬으로 주셔가지고 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에 가시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사실은 십자가에 달리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1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을 입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히브리서 6장 17절에도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이 뜻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계획하신 또 다른 헬라어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텔레마라는 헬라어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소원이나 결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4장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미 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그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잖아요. 내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뭐 거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그 오늘 설명드린 캘리포니아 에듀케이션 나타나지만 초등학교 아이들의 커리큘럼에 보면 뭐 I'm a girl, I'm a boy, neither or both 뭐 그러니까 내가 boy일 수도 있고 girl일 수도 있고 둘 다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과연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을 내가 여자일 수 있을까 남자일 수 있을까 뭐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고요. 또 과거에 뭐 많은 지금 교단들이 그와 같은 교회라고 하는 데서 의논하는 것처럼 결혼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면 그냥 아무 성이나 두 사람씩 남자나 남자 여자 여자끼리 결혼해도 되는 것일까, 이건 질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그걸 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뭐 의논하고 투표하고 그런 과정은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 속했던 장로교가 그걸 의논해서 벌써 몇 년 전에 그걸 바꿨죠. 그 전에 루터란이 바꿨죠. 성공회라고는 에피스코펠리안이 그와 같은 걸 바꿨죠. 이제 2월 말에 감리교가 그와 같은 것을 투표로 결정해요. 그거는 투표로 결정할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를 투표로 질문 결정하고 뭐 몇 년 동안 연구해서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명백한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개인적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를 물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레드릭 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묻어놓고 사는 사람에게 실망이 없다. 이거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따로 뭐 실망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여기 뭐 우리 LA 가면 여러 나라 영사관, 대사관 이런 데 많잖아요. 만약에 누가 운전하다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혹은 영사관 앞에서 가스가 다 떨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필리핀 선교사로 부르시는가 보다. 필리핀 대사관 앞에서, 영사관 앞에서 가스가 떨어지니까. 혹은 누가 교육관 바닥에 이렇게 전 세계 지도를 그려놨는데 잘못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자기 머리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근처에 넘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에티오피아로 부르시는가 보다. 이거는요, 자기 감정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내 주관적이거나 그냥 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표적으로 삼아 하는 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제네럴 테오리, 보편적인 방법이 없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보편적인 방법이 없는가? 자, 먼저 안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딱 공식이 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이런 것처럼 공식이 있으면 내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아니다 쉽게 알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굿뉴스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 의존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 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깨달은 가르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런 염려가 생기잖아요. 아,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놓치면 어떡할까? 그 깨달음을 놓치면 어떡할까?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염려할 게 아닌 게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자녀에게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거 내가 이런 것이 너를 바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부모들이 하잖아요. 자녀들이 한 번에 다 기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세상에 자녀 교육만큼 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잘 기억 못해요. 어떤 건 손에 쥐어져도 놓고 가고 또 빠뜨리고 가고.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잊어버리면 잘 됐다. 잊어버렸으니까 난 모른다 이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이 깨닫게 알려주고 너 이거 빼먹었어, 이거 잊어버렸어,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적어도 엄마 아빠라면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먹고 하지 못하잖아요. 깨닫게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실수 부족한 거 많이 아시죠.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걸 알려주세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양육해보면 자녀가 뭐가 부족한 거 알잖아요. 그러면 그 부족한 약점을 부모가 커버하기 위해서 애쓰고 또 가르치고 도와주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거, 연약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 가르쳐주시고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이 어윈 루처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 옛날 전도자 무디가 있잖아요. 시카고에서 주로 활약을 했는데 시카고의 무디
기념교회 무디 바이블 철치에 담임 목사였던 오일 루저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를 향해 아우성치는 수천의 청중이 있고 지원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저희의 반석이요 지주 대신 하나님과의 만족스럽고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세상에서 떠돌이 인생에 불과하다. 이 얘기는 나를 지원하고 수많은 사람이 나에게 환호성을 보내도 우리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없다고 하면 사실은 별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유명해 보이고 세상이 굉장해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intimate relationship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없으면 그게 다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중요한 원리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뜻은 주관적인 느낌으로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객관적인 원리 가운데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와 같은 것들을 이제 몇 시간 동안 우리 금요일날 같이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여러 가지 원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변함없는 진리들을 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의 다양한 이 사람과 내가 다르고 또 내 삶에 처한 것이 다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옆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다르잖아요.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원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가?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워크맨십. 여러분 예술 작품하는 사람들은 그걸 경험하실 거예요. 아니면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만든 것은 여러분 눈에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귀하게 보입니다. 여러분이 손때가 가고 여러분이 직접 만든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워크맨십,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해야 할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고요. 우리의 사실은 영적인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고 그랬고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알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찾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분별해야 할 우리에겐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responsibility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분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뜻을 찾아가는 것을 사실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걸 찾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돼요. 그 일환으로 금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걸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는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랑의 약속과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메일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카톡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너 그거 봤어? 이렇게 물어볼 때 안 보고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요한 내용을 그 이메일에 담았어요. 여러분 중요한 제안을 카톡에 담았어요. 그런데 읽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은 그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이 뭘 보냈는데 내용을 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간단한 것도 카톡 안에 있는 것도 이메일 안에 있는 것도 읽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안 보고도 다 아는 것 같이 해요. 귀동냥만 들어서 그렇다더라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제일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뜻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가장 중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함께 읽어나가자는 거예요. 성경을 시간을 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석 같은 뜻을 알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 뜻을 모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부정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결국 내 삶이 파괴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사실은 중요한 것은 영원히 잘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잘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궁극적으로는 파괴적인 삶을 destructive life를 추구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없는 것보다 좋겠지 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모르면 원수마귀가 우리 삶을 망가뜨리고 세상적인 가르침을 망가뜨리는 거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좋은 건지 제대로 모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저희를 우리 캘리포니아에서 있는 이 교육회관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것이 단순히 부모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정, 성, 그 다음에 성 정체성에 관한 완전히 왜곡된 가르침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들에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 잘못된 것을 그대로 다 용납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회가 되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또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쓰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인커리지해야 되는, 그러려면 먼저 우리 부모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적인 가르침에 잘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같이 찾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은 이제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그냥 뭐 바쁜 세상에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고 그냥 남들이 다 사는 대로 살면 그냥 편하게 사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 것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삶과 미국이 가르치는 삶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선진국의 삶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적인 가르침의 삶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또 그런 결단이 있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기쁘신 뜻을, 기뻐하는 뜻을 찾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귀한 뜻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바로 깨달아 순종하는 일이고, 또 우리 삶의 특별한 것들은 하나님의 관계 속에 또 찾아가고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걸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와 같은 것을 함께 배우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의 교육이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성서적인 가르침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부모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